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주식선생 한선생 인사드립니다. 자, 우리 HLB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날씨 상당히 좋네요. 다들 잘 보내고 계시죠? 자, 우리 영상 시청하시면서 자, 우리 이번 주한 주를 정리를 해 드릴 겁니다. 한 주간에 있었던 상황들 정리를 해 드릴 거고, 앞으로 일단은 다시 상승이 가능한 그러한 기대가 커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테고, 자, 그리고 앞으로 6월달, 7월에 상승한 종목, 상승할 유망주 아시겠죠? 요것도 소개를 해드릴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우리 금요일장도 양봉으로 마감이 되면서 상당히 좋은 분위기, 긍정적으로 마감이 되었다. 우리 다음 주에도 상승 시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자, 우리 주말간에, 자, 지금 오늘 쉬는 토요일 날에도 지금 뉴스가 나온 게 있어요. 자, 우리 뉴스 나온 것들 보면은, 자, 뭐 여러 가지, 뭐 하한가 치길래 주춤했는데 망한 건가, 이렇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이 요렇다라는 거, 결국 우리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우리 HLB에 대해서, 우리 어제도 간합 생존 기간 이시선점 8개월로 연장됐다라는 소식도 나오면서, 이거 다 이미 앞전에도 나왔던 거였죠. 재탕하면서 우리 금요일날을 잘 상승세로 돌려세웠는데, 자, 일단 이슈 정리부터 빠르게 해볼게요. 하한가 치길래 주춤했는데, 자, 우리 요거 기사 제가 또 다시 확대해서 크게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아까 기사예요. 하한가 치길래 주춤했는데 망한 건가요? 라고 초조한 개미들. 자,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망한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망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긍정적으로 상승할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걱정하지 마셔라 라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상승할 건가? 자, 우리 내용들 보시면은 일단은 희망적인 CRL 요거 소식으로 인해서 급등이 나왔었죠. 급등 나오다가 빠졌지만은 우리 금요일날 어제 다시 올려세웠고, 우리 바이오 포럼 여기 지회장이 또 얘기도 나왔고, 결국 우리 CRL 항서제약 부사장도 참여를 했고, CRL 관련해서는 우리 예상보다는 큰 문제가 아니었다. 그죠? 충분히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일단은 CRL에 대한 이슈가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여기 내용들 보면은 뭐 매물대도 쌓이고 있다라는데 손바뀜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우리 이 가격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최근에 이 가격에서는 손바뀜이 완벽하게 일어난 사각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자, 그리고 우리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들, 우리 CRL 결국 약효 안전성 관련해서는 지적이 없었다. 약 관련해서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잖아. 우리 알고 있죠? 무슨 문제였다? 시설 문제였다라고. 보안 요구, 시설 문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상황들. 자, 일단은 요 내용에서는 이제 CRL을 받았고, 이것을 뒤집을 만한 호재가 뭐가 있을 것인가? 일단은 바이오 포럼에서 이렇게 지금 현재 포럼에서 CRL의 내용을 설명했었고, 그리고 FDA가 요구한 보안 상황 심각하지 않다. 그죠? 심각하지가 않아서 신약이 빠르면 몇달 안에도 가능하다. 심각해 하지 않기 때문에 빠르면 3개월, 그죠? 늦어도 6, 7개월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이렇게 내다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가가 목요일 날에 급등하기도 했었고, 자, 일단은 포럼에서 나왔던 우리 항서제약의 CR을 내요. 우리 칼라레지부압의 생산 공장 시설에 대한 일부 미비한 점에 대한 보안 요구. 시설, 그죠? 시설에 대한 얘기였고, 그리고 우리 임상 기간의 신약 후보 효능 안정성 검증이 정확한 것인지 실사는 바이오 리서치 모니터링 미완료. 이거는 뭐였다? 우리 FDA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칼렐 리주밥 리보세라린 병용요법 약효 안정성에 대한 지적은 없었다라는 거, 그죠? 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 현재 구체적인 사항이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미팅을 신청을 했죠. 미팅 신청에 대한 답변도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우리 지금 현재 실사 미완료, 이거는 뭐였다? 우리 임상 기간이 실사를 못했는지도 학술지 알지 못하고, 안다고 해도 HLB와 항서제약이 할수 있는 게 없다. 왜? 이거는 FDA가 실사에 나서줘야 된다라는 거. FDA가 할 일이지 HLB가, 항서제약이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일단은 추정하는 거는 우리 여행 제한으로 기재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고, 실사 미완료 사유가 여행 제한,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아니냐 이렇게 좀 추적을 하는 거죠. 이거는 FDA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만 우리 실사를 완료하지 않고도 승인된 사례는 있다라는 거. 왜? 약효가 문제지 실사가 문제가 아니다. 약효는 지금 현재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약발로 그냥 쉽게 표현하면은 약발은 엄청나게 좋다. 그죠? 일단은 문제될 게 없다. 다른 변수적인 것들, 그런데 시설적인 것들, 이 시설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것만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쉽게 승인, 재승인이 아마 가능할 걸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일단은 지금 현재 지연이 되면서 이렇게 지금 상황이고, 일단은 미팅도 신청을 했고, 미팅이 또 언제 또 결정될지, 여기에 대한 결과 앞으로 나올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최근에 우리 주가가 하한가까지도 급락을 했지만 우리 이 가격 라인에서 대량 거래가 터져주면서 손바뀜이 이루어졌다라는 거, 그죠? 이러한 구간들 우리 급등 나오기 전에 이 바닥에서 정확하게 급등이 시작되었었던 중요한 지지 라인, 이 가격 라인에서 어떻게 지금 지켜내고 있다. 그리고 5만 원이라는 이 가격, 라운드 피겨 심리적인 가격을 금요일날 5만 700원 다시 양봉으로 돌려세우면서 일단은 매수세가 들어왔고, 여기에 대한 매수세의 주체가 누구였다라는 겁니까? 바로 우리 외국인이었다라는 거. 우리 외국인들이 사주면은 급등이 나와주고, 그죠? 결국은 외국인이 팔 때는 쏟아졌고 다시 또 금요일날 매수. 자, 우리 법인 죄송합니다. 자, 우리 법인에서도 소량 매수, 우리 연기금에서도 매수, 그리고 금융투자도 계속해서 매수. 자, 결국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만 손절했다가 쫓아가다가 또 팔고 이러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개인 투자의 심리가 그대로 우리 주가의 움직임에 나타났는데, 지금 구간은 매수를 해야 될 구간이다라는 부분 제가 늘 말씀을 드렸고, 자, 여러분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 다시 한번 어제도 나왔던 상황, 우리 지금 현재 어떤 이슈, 앞으로 나올 이슈, 앞으로의 재료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빠르게 말씀드린다면은, 우리 역대 최장 생존기간 요거 이미 재탕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원래 우리 미국 암학회가 언제예요? 31일부터 6월 4일 날에 열릴 거다. 이거 미리 앞전에 다 나왔던 거잖아요. 연구 결과 논문 발표한다라고 다 이미 나왔던 거고, 그로 인해서 우리 아스코에서 생존 기간이 업데이트 될 거다. 자, 업데이트가 지금 되면은 지금 현재는 22.1개월이었다라는 거. 자, 22.1개월에서 연장이 된다라는 얘기. 그죠? 22.1개월에서 업데이트가 되면은 23.8개월. 자, 우리 그것보다도 낮은 경쟁사 로슈, 아스트로제네카 등등등 다 지금 승인인데, 이것이 지금 승인이 안 된다?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효력이, 효능이 안 좋은 것도 지금 승인인데, 효능이 최고로 제일 좋은 건데, 그리고 오죽했으면 이 같은 뭐다? 경쟁사조차도 너희가 최고다, HLB 너네께 최고다 라고 인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약효 아시겠죠? 효능 여기는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약발은 최고다. 어? 약발은 최고인데 지금 부가적인 문제, 우리 시설 아시겠죠? 시설과 실사, 요거 실사는 누가 문제? FDA 여기에서 안 나간 거고, 이 시설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바라보는 시각이다라는 거죠. 자, 그로 인해서 우리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로 인해서 우리 주가의 대응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대응책, 저는 여러분들께 항상 미리 모든 것을 다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지난 주말에도 우리 급락 하한가 나왔을 때 매수 타점 노려야 된다. 우리 화요일날이 타점을 줄 거다라고, 화요일날 하한가 풀릴 거다라고 다 말씀드렸고, 또 우리 급등 나오면 뭐 해야 된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급등 나오고 할 때 장대 양봉이 나오면 어떻게 해라? 장대 양봉 나올 때 우리 매도를 해야 됩니다 라고 다 말씀을 드렸었죠. 자, 우리 지난 전략 주말에 우리 화요일날부터 해서 우리 타점 줄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또 최근의 전략들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고, 또 아까 6월달 7월달에 급등할 종목까지 제가 후속주를 소개를 해드린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참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좋아요 한번씩, 그리고 구독도 한번씩 좀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지난 전략들 한번 보고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주말에 다 전략을 드렸어요. 지난 주말에도 우리 하한가 풀릴 거다, 추가 매수는 여기에서 해야 된다라고, 지난 주말에 우리 지난 금요일 날에 하한가 갔잖아요.
금요일날 항아가 가서 겁이 상당히 났을 때 이미 저는 하요일날, 하요일날이 타점이다라고 다 주말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셔라. 다 전략을 드렸었고. 자, 우리 그날의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 창구 평균적인 매수 가격 이하로도 일단은 들어온다. 우리 그러한 구간이 이제 진입이 됐고, 그러면 우리 오늘 월요일날 하고 내일 하요일, 제가 봤을 때는 하요일날이 아마 하한가가 풀리면서 타점을 주는 날이다 라고 저는 조금 예상을 하고. 자, 보세요. 분명히 하요일날 미리 알려줬어요. 우리 하요일날이 타점을 주는 날이다 라고 우리, 그래서 우리 하요일날에 추가를 해야 된다 라고 하요일날, 자, 무조건 추가하세요. 무조건 추가해야 된다. 급방도 나올 거다 라고 30%에 50%에 반등, 일단은 반등 나오니까 추가해야 됩니다 라고 다 우리 전략을 드렸고, 우리 추가의 타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요 지지라인 매물대다 라고 말씀을 다 드렸고, 우리에게 기회 줄 겁니다. 우리 기회, 자, 아침에 지금 충분히 우리 눌림 주면서 타점 준다라는 말씀, 우리 타점 한번 꼭 노려봅니다. 자, 그리고 우리 텔레그램 방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죠. 지금 46,000원 이하 HLB 타점 노려봅니다 라고 우리 함께 이렇게 다 전략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현재 실시간 라이브로 이와 같은 전략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가는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는 가운데 타점, 우리 여기 텔레그램 방에서도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리고 있어요. 텔레그램 왜 스팸으로 인해서 문자를 보내드려도 문자가 안 가는 경우가 있는데, 텔레그램은 문자 안 받는 경우가 없다. 여기 텔레그램에서도 우리 46,000원 이하 타점 노려봅니다 라고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 46,000원 이하 바로 함께 실시간으로 이렇게 다 전략을 드렸었고, 자, 우리 타점 이렇게 내려올 때 타점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우리 이 가격 45,000원 46,000원 이와 같이 실시간으로 실시간 라이브 전략으로 함께 다 드렸고, 이와 같은 전략 여기 상단의 번호로 5073-7491 우리 H 라이브라고 H 실시간이라고 남겨주시면 우리 함께 이와 같은 전략을 드리고 있고, 자, 우리 전략 텔레그램 그리고 문자를 다 보내드리고 있어요. 문자도 보내드리고 텔레그램, 자, 우리 텔레그램 입장하시면 문자 못 받는 경우가 없다라고 했죠. 자, 우리 텔레그램 입장 방법, 우리 영상 하단에 보면은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보기 단추를 눌러주시면 돼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 아시겠죠? 더보기 누르면은 주소가 나옵니다. 자, 이거 주소 여러분들 보이스 피싱 뭐 스팸 이런 거 아니에요. 눌러도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주소 나온 거, 주소 영어로 된 주소 누르시면은 오른쪽에 있는 요 텔레그램 방으로 이동이 돼요. 자, 주소를 클릭하시면 우리 텔레그램 방 이동이 되는데, 여러분들 입장을 하시면 되고, 단 여러분들 구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만 입장이 가능하다라는 거, 여기 입장을 하시면은 다양한 전략 정보를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종목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도 드렸던 종목이 대박이 났는데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고, 일단 입장 안내 말씀드리고 있는 가운데 더보기 누르고 클릭하시고 입장, 그리고 여기 있는 상단의 번호로 구독했다라고 구독했으니까 입장을 승인해달라, 입장 승인 요청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구독자님 확인하고 입장을 도와드려요. 자, 우리 구독자님을 확인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려요. 아시겠죠? 아직까지 입장 못하신 분들 다시 한번 문자 보내주시고, 문자 보내주실 때 필명 누구누구다 라고 그러면 빨리 확인해서 입장 가능하니까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고. 자, 우리 이와 같은 전략 함께 우리 타점 실시간으로 다 잡아들었던 순간이 바로 우리 하한가가 풀리는 5월 21일날 정확하게 우리 여러분들 함께 전략을 드렸고, 자, 우리 이 순간 정확하게 아까 타점 잡아드렸던 데가 여기였어요. 결국 우리 주가가 급등이 나오니까 당연히 매도 전략도 다 드리고 했고, 우리 이와 같은 전략 문자도 다 함께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문자 이렇게 우리 지난 21일날 화요일날, 자, HLB 45,000원에서 46,000원에 매수 전략 문자 정확하게 보내드렸고, 우리 어제 목요일날 우리 급등 나오니까 55,000원에 매도하자라고 우리 이와 같은 전략 매도 다 무료로 상단의 번호로 5073-7491 우리 H대응이라고 H대응 이렇게 남겨주시면 우리 대응책 매도 다 함께 전략을 드리고 있고, 자, 우리 문자 못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여기 텔레그램 입장 여기도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도 우리 정보 자료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고, 여기에서 뭐라고 정보하고
종목, 종목을 드린다라고 했잖아요. 자, 우리 오늘도 드렸던 종목이 상당히 큰 대박을 냈습니다. 자, 우리 자 24일 날 금요일 날에 드렸던 종목, 자 우리 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우리 오늘 드렸던 종목 상당히 많은 종목을 드렸어요. 이거 확대해 본다면, 자 우리 어제 상장한 종목 우리 노브랜드 아침에 관심 가져야 된다라고 8시 58분에 아침부터 말씀드리고, 하락 출발 후 반등은 나올 거다, 타점 잡아봅니다 라고 다 전략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드렸던 종목들 보면은 우리 박셀바이오, 박셀바이오 이오플로우 종목도 드렸고, 그리고 바로 노브랜드, 노브랜드 바로 우리 시가 하락 출발 바로 아침부터 시가 이하 5% 타점이 된다라고, 시가 5% 이하 타점 이렇게 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종목들이 오늘 다 엄청난 대박 급등을 안겨준 종목들인데, 자 우리 노브랜드 보세요. 노브랜드 아침부터 여러분들께 드렸고, 노브랜드 보세요. 아침에 이렇게 바로 초급등이 나왔고, 이거 20% 이상 급등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요거 인증도 많은 분들이 해주셨고, 자 여기 노브랜드 관련해서 수익 보세요. 23%. 야, 그냥 요렇게 하루 아침에 순식간에 이렇게 급등 나온다라는 거, 이런 종목도 여러분들 함께 다 드린다라는 얘기예요. 문자로도 다 보내드렸어요. 우리 문자, 자 우리 금요일 날 정확하게 우리 문자 드렸던 종목들, 노브랜드 그죠, 현대마린, 또 대원전선, 대한전선 다양하게 다 문자, 우리 문자도 드려드리고, 우리 텔레그램, 자 텔레그램 이렇게 종목을 드리는 가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브랜드, 그리고 뭐 우리 현대마린, 그리고 또 뭐 이오블로우, 그리고 우리 박셀바이오, 자 우리 이와 같은 종목들, 자 노브랜드 이오블로우, 이오블로우도 우리 아침에 보세요. 우리 타점 잡아드리고 순식간에 10%의 급등 수익이 아침에, 역시 금요일장이다 보니까 조금 아쉽게 전강 후약에 움직임을 그려줬지만 급등이 다 나왔다라는 거. 자 그리고 박셀바이오, 박셀바이오도 볼게요. 자 보세요. 박셀바이오 아침에 우리 타점, 그리고 이렇게나 급등 순식간에 몇 퍼센트, 이거 10% 이상 결국 우리 상승하고 조금 위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아침에 이와 같은 대박 수익을 다 안겨드렸다라는 거, 우리 이와 같은 종목들 다 함께 전략을 드린다라는 말씀. 우리 HLB뿐만 아니고 HLB에 대한 정보 투자, 그리고 다양한 정보까지도 여기 다 드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요거 입장 꼭 하시고, 입장 방법 하단에 더보기, 더보기 누르시고 이쪽으로 입장, 그리고 구독했다라고 우리 구독자님들 승인 입장 요청, 아시겠죠? 승인 입장을 해달라고 입장 요청을 보내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이와 같은 타점들부터 시작을 해서 정확하게 매수 매도에 대한 전략들, 자 이런 전략들을 지금 현재 다 여러분들께 드리는 것이 지금 진행 중인 이벤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벤트, 자 우리 구독자님들을 통한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우리 월급 프로젝트, 자 우리 월급 프로젝트가 어떤 건지 조금 빠르게 한번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 월급 프로젝트 제2의 월급이에요. 우리 자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 투자는 이제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월급 빼고 다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 월급을 만들어보자. 우리 월급 100만원 소액 가지고 우리 만들어보자 라는 거 선착순 300명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진행이 되는데 재능 기부다 라는 거. 재능 기부가 뭐냐, 우리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 매도에 대한 타점들, 우리 이와 같은 타점 전략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고, 이 수익이 차곡차곡 쌓여서 월급이 된다라는 겁니다. 단 여러분들 해주셔야 될 거는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 눌러주시고, 필수 시청했다라는 거, 필수 시청 숫자 88번 월급이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여기 있는 번호로 5073-7491-88번 또는 월급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우리 이벤트 참여가 가능하고, 우리 지금처럼 우리 매수 매도 타점들, 그리고 아까 텔레그램에서도 드렸던 우리 매수 매도 타점들, 자 우리 이와 같은 타점들을 드리면서 우리 지난 수익, 우리 5월달 대한전선, 대원전선을 시작으로 해서 현대마린솔루션도 어마어마하게 큰 수익을 주고, 요거 최근 뭐 다 정확하게 기입은 안 돼 있지만 최근에 입력한 거, 최근에 기입된 것만 조금 살펴봐도 우리 현대마린솔루션 61%, 우리 100만원씩 공략을 하면은 61%면 61만원 수익이다라는 거, 우리 대한전선, 대원전선 30%면은 우리 100만원씩 공략을 해서
35만 원, 33만 원의 수익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와 같은 수익들 결국 우리 이렇게 270%에 달하는 성과가 나왔고, 자, 우리 HLB 최근에 공략한 거 아직까지 여기 기록을 안 했는데, 자, 우리 HLB 요거 한번 좀 기록을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우리 HLB 우리 최근에, 자, 날짜는 5월 21일이었죠. 우리 21일 날에 공략을 한 거고, 우리 45,500원, 45,000원에서 46,000원, 우리 얼마? 55,000원의 매도 전략을 드렸다. 순식간에 우리 20%의 급등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거의 300%가 육박하는데, 자, 우리 HLB 아까 매수 타점 다 잡아드리고, 매도 타점, 자, 우리 정확하게 매수하고, 우리 매도, 우리 어제였죠. 자, 우리 어제 여러분들 당연히 여러분들과 함께 매도 타이밍 실시간으로 다 여러분들 매수 매도 다 알려드렸습니다. 자, 우리 어제 이렇게 장대양봉 급등이 나오고 있고, 장대양봉 급등 나올 때 여러분들 실시간 전략 다 드렸어요. 한번 전략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 장대양봉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어떻게? 맞습니다. 절반 정도 챙겨가면서 하자. 절반은 매도하면서. 자, 우리 정확하게 하가 풀리는 하요일날에 공략 미리 다 알려드렸고, 장대 양봉이 나오면은 매도하겠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미리 알려드렸죠. 자, 결국 장대 양봉 우리 16% 아침에 강하게 상승이 나왔고, 강하게 급등 나와주면서 우리 절반 매도 의견 여러분들께 다 드렸어요. 절반 매도 챙기면서 하자 라고 여러분들 항상 미리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문자도 여러분들께 발송해드렸고, 우리 텔레그램 자, 우리 이렇게 여러분들 미리 다 알려드렸던 대로 화요일날 추가 급등 나오면 매도한다라고, 자, 문자, 텔레그램 실시간 전략 다 함께 대응, 실시간 라이브 전략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상단에 번호로 5073-7491 우리 H 실시간이라고 H 라이브라고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고, 다 정확하게 우리 문자까지 아까 보셨다시피 우리 문자로 다 이렇게 매도 타점 55,000원에 축소한다라고, 우리 매수 타점 매수 매도 다 문자를 못 받는 경우 스팸이 생기니까 어떻게, 우리 텔레그램 입장 안내 텔레그램 더보기 누르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더보기 누르시고 우리 주소, 요거 보이스피싱 주소 아니에요. 클릭하시면은 우리 여기 텔레그램 방 여러분들 입장이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우리 오늘도 박셀바이오, 이오플로우, 노브랜드 등 다양한 전략 큰 수익 다 안겨드렸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우리 이러한 타점들 다 잡아드리면서 진행 중인 게 우리 월급 프로젝트. 자, 270% 수익 정도 나오고, 우리 4월달 400%, 우리 3월달은 500%. 자, 우리 이와 같은 금액들 500%, 우리 100만원씩 공략을 했을 때 511만원인데 200만원씩 공략을 하면 우리 1000만원 이상이죠. 우리 500만원씩 때는 25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금액들이 어떻게 된다, 우리 제2의 월급 2500, 1000만원, 500만원 이 금액들이 우리 제2의 월급 프로젝트가 바로 이거예요. 자, 우리 월급이 있습니다. 우리 월급이 있고, 그리고 우리 주식을 통한 제2의 월급. 자, 우리 제2의 월급,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도 만들어진다. 우리 주식을 통한 월급 이해가 잘 되시면 우리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도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5073-7491 이쪽으로, 5073-7491 이쪽으로 우리 월급 이벤트 88번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고, 자, 우리 함께 우리 HLB 계속해서 대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전략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고, 팔고 다시 싸게, 아시겠죠? 싸게 우리 오늘도 또 타점을 잡아드렸다라고 했죠. 우리 오늘도 아침에 결국은 바로 급등 회복하길래 하락 이후 계속해서 강한 매수세, 주가가 안 빠질 때 우리 타점을 다 잡아드렸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침에 잡아드리고 또다시 상승세로 이렇게 잘 끝이 났는데, 다음 주도 우리 기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주주님들 조금 고생스러운 구간이지만 결국 어떻게 회복된다, 올라간다, 아시겠죠? 기대감이라는 게 있다. 기대감 다시 우리 재승인 기대감 살아 있습니다. 결국 승인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조금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게 됐다. 충분히 되니까 조금 기다려 보면서 변동성에 따라서 우리 대응하자라고, 우리 대응책
우리 정확하게 다 알려드렸고, 이번뿐만 아니고 우리 과거에도 여러분들 최고점에 다 매도 전략과 매수 정확하게 여러분들 다 알려줬어요. 너무나도 완벽하게 정확하게 다 알려드렸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우리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응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응책, 우리 시나리오 H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시나리오 자료도 다 함께 보내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H 대응 전략, 자 우리 HLB 대응 전략 시나리오, 여기 자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 시나리오 다 올라갈 거다라는 거, 우리 기대감이 결국은 지금과 같은 반등을 이끌었고, 기대감 하나로 최근에도 과거에도 올라갔잖아요. 이거 다시 부각이 될 거고, 아시겠죠? 우리 HLB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시나리오 자료도 함께 보내드려요. 5073-7491 우리 H 대응이라고 이렇게 꼭 남겨주시고, 우리 88번 월급, 그리고 실시간 전략, 라이브 전략 함께 이렇게 좀 대응을 할 거고, 그리고 우리 후속주 앞으로 올라갈 종목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 후속주 것도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자, 6월 7월 달 지금 현재 원전 관련해서 원전 수주에 대한 종목을 우리는 잡아야 된다라고, 자 우리 원전 수주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지금 오죠. 그리고 6월 달 7월 달 우리 체코 30조예요. 30조에 걸린 우리 원전 이슈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K원전 체코서 30억 수주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고, 프랑스와 우선 협상자를 지금 결정을 한 상황인데, 자 영국 원전 기업단도 다음 달에 방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체코 원전 수주 지금 7월 달에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프랑스와 이파전 한국에 지금 현재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는 거, 우리 30조의 잭파 바로 이거 언제? 6월달 7월달 있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체코뿐만 아니고 체코, 폴란드, 영국, 아랍에미리트까지도, 그리고 스웨덴, 네덜란드까지도 충분히 우리 타켓이 늘어난다. 우리 원전 아시겠죠? 앞으로 올라갈 거, 이러한 종목에서 우리 HLB로 손실 보신 분들, 그거 후속주 아시겠죠? 우리 후속주로 여러분들 많이 해보자 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 후속 종목, 요거 후속 자료 요것도 함께 보내드려요. 우리 6, 7월 원전 수주 자료 이것도 상단에 있는 번호로 우리 H 후속주라고 이렇게 보내주시고, 우리 HLB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 H 대응이라고 이렇게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우리 모두 함께 이벤트 88번 월급 이렇게, 그리고 시나리오 대로 잘 이겨내 볼게요. 다시 올라갈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힘내시고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